크런치 갈게요, 김일 감독님. 사람은 우아하고 순결해. 드물지만 절묘한 아름답게 완벽한 타이밍에 꽃을 피우고 기피한 꽃 얼굴을 남겼죠.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나? 맞아? 드물지. 사람은 망가져 끝나버린다고. 사람은 서른 살의 나이에 죽어버리고 수십 년의 위험을 감탈당해. 족같네. 아씨 족같아. 아 시체 꼴이네. 시체인데 어머 요염해. 어우 과연 나의 여왕이시여. 드래그라보다 쓰레기 같은 기분이면 진짜 바닥친 거야. 당신은 누구세요? 그러면 그쪽은 누구신데? 내 화장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당신이 내 꿈속에 있는 거야? 화장을 했네요. 그쪽도 했잖아요. 하지만 당신은 남자잖아요. 예쁘게 화장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해서요. 메이시 백화점 갔다가 클리니크 가을 세상 하나 슬쩍 해왔거든요. 이 흠잡다고요?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. 심리적 비상사태였다니까. 조가 화낼 거예요. 약 안 먹겠다고 약속했는데. 아까부터 계속 무슨 약? 발륨 신경안정제예요. 엄청 많이 먹거든요. 오, 약쟁이셨네. 나 중독은 아니에요. 중독 같은 거 안 믿는다고요. 술도 한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난 마약도 안 해요. 말투에서 티가 다 나는데 혼자만 느끼는 거? 하늘을 보라. 뭐야? 하늘을 보라. 누구냐고? 길을 예비하라. 아무도 없는데. 하늘을 보라. 하늘을 보라. 길을 예비하라. 영원한 밤이 하늘의 순결 사뿐히 내려오니 보느냐. 저기요 말 끝났어요? 저기 시발 이게 뭐야? 가려워. 내가 너무 가엽다고. 왜 나야? 왜 하필 나냐고. 나 몸이 안 좋아. 나 진짜 너무 안 좋아.